자, 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먹을 거는 이번에 KFC에서 새로 나온 닭똥집 튀김입니다. 자, 보시면은 저는 KFC에서 총 3개를 사왔고요. 일단 먼저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뜯었는데 아까 봉지를 뜯기 전에는 와,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봉지를 뜯으니까 굉장히 아담하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개당 가격은 2,800원이에요. 그리고 닭똥집이라는 게 원래는 닭의 모래주머니인데 음식 이름은 그냥 닭똥집 튀김이라고 써있네요. 그리고 위에 뿌려진 소스는 거기 써있는 거 보니까 고마다리 소스랑 그리고 레드페퍼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레드페퍼는 뭐 고추인 줄 알겠어요. 근데 고마다리 소스가 뭔지 찾아보니까 참깨 소스래요. 참깨 고소한 그 소스래요. 냄새 먼저 맡아볼게요. 보시면 크리스피한 그런 튀김이 아니라 옛날 시골통닭의 그런 맨들맨들한 그런 튀김이고 사니까 이렇게 포크를 주세요. 소스가 찍히지 않은 건 먼저 맛볼게요. 오, 소리. 오, 야, 소리 좋다. 이게 똥집이라고 해서 되게 질길 줄 알았는데 똥집 먹으면 서걱서걱한 부분이 있거든요. 살짝 질긴 그런 느낌도 나고 그리고 제가 먹을 때 그 고마다리 참깨 소스 부분은 없고 레드페퍼 있는 부분만 먹었는데 살짝 매콤해요. 이번에 소스 있는 부분 같이 해서 고소하다. 그리고 원래 고마다리 소스에 후추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후추의 맛도 나요. 맛은 KFC의 그런 치킨 맛보다는 옛날 시골통닭의 그 맛이 나요. 진짜 살짝 매콤하기도 하고 이 부분 되게 부드럽다. 난 똥집이라는 게 되게 서걱서걱한 부드러운 부분도 있고 좀 질긴 부분도 있는데 어떤 부분을 먹느냐에 따라 조금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괜찮은데 이거? 음료수랑도 좋지만 뭔가 한잔하면은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는 괜찮아요. 요 똥집 껍데기 벗겨진 부분 안에 모래주머니 보시면은 요 고추 껍데기랑 고추 씨도 같이 들어있어요. 레드페퍼.
자, 오늘 이렇게 KFC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닭똥집 튀김 한번 먹어봤는데 저는 생각보다 되게 괜찮았어요. 그 닭똥집, 닭 모래주머니가 시간이 지나거나 조금 좋지 않은 부분을 되게 질기다 못해 씹기 되게 막 힘이 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서걱서걱하게 잘 씹혔고요. 소스도 참깨 소스 되게 고소한 거랑 살짝 매콤한 그런 맛도 났고, 그리고 여기에 써있진 않았는데 그 후추에 뭔가 화한 맛도 나서 저는 굉장히 좋은 안주거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안주거리냐면은 양이 아담해요. 아주 아담해요. 그리고 KFC에서 얼마 전에 그 닭껍데기 튀김을 내고 그게 끝나고 이번에 모래주머니가 나왔는데 다음엔 또 뭘 튀기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직 닭발을 안 튀기셨죠? KFC에서. 아무튼 다음에 나올 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 야, 나 맥주 색깔 몰라. 좀 알려줘. 유경씨 맥주 색깔 어때요? 지금보다 조금 더 진해야 돼? 진해야 돼? 이 정도? 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럼...